저는 43살 된 주부입니다. 저는 새 아이를 뒀고요. 저는 고민이 있는데요. 발바닥에 열이 많이 있어서 너무 힘듭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발바닥에 또 열이, 뭐 열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많아서 힘드신 것 같네요. 네. 그 발바닥에 열이 나서 밤에 이불 속에 발을 집어넣지 못하고 꺼내놓아야만 잘수 있다고 하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예. 이거를 이제 한방에서 족심열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신장의 기능이 약해져서 발바닥에 열이 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신장 기능이 약하다는 건 뭐냐면은 눈이 침침하다던가 허리가 뻐근하다던가 머리에 새치가 늘어난다던가 관절이 아파진다던가 이런 분들이 발바닥이 아픈 경우가 있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로는 실제로 몸 전체에 열이 많아서 열이 나신 분도 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발바닥만 열나는 게 아니고 손바닥, 얼굴, 몸, 허리 등다 열나는 경우죠. 전시네요. 전신에.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열이 나는 실열입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로 콩팥 기능이 약해서 신장 기능이 약해서 뼈에 진음이 부족해서 열이 나는 경우는 허열이고요. 허열. 그두 번째 말씀드린 전신으로 열이 정말로 나는 정말 열은 나는 실열. 실열 두 예. 가지로 나눠서 치료를 하면 되는데 지금 그 43세에 새 아이를 두신 주부님 같은 경우는 이제 40대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제 노화 과정이 시작이 되는 딱그 나이죠. 예. 40세 이후는. 그래서 노화 과정이 시작되는 증상이 있는지 본인이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 새 아이를 두셨기 때문에 출산을 세번 했다는 부분은 몸이 이제 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단서예요. 아, 중요한 예, 부분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새 아이 육아 키우시느라고 아마 몸의 소모가, 체력 소모가 많았을 거기 때문에 허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장 기능이 약해진 증상, 머리 새치가 는다든지, 눈이 침침하다든지, 뒷목이 뻣뻣하다든지, 허리가 뻐근하다든지, 관절 뼈마디가 아파지기 시작한다, 관절 여기저기서 소리가 난다, 이런 증상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신장 기능이 약해져 나타나는 허열인지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아, 그런 거 확인해 보시고 또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